여러분들 원하시는 이야기 이 아닙니까? 이 저게 뭔데 여자분이 소개를 그렇게 받아서 처음에 다 친구 시작하는 거지. 나의 마음은 완전히 뺏겨버렸다. 그 따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불안 척 하기는. 여러분들이 예. 야 정말 제 뱃살처럼 예. 제 뱃살처럼 빵빵 야 어떻게 된 말이지 누나도 무더위에 우리 여러분들 지쳐있거든요 지쳐있거든요 예. 예. 아 그럼 시작부터 좀 으시시한 인사를 한번 네. 이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코미디언의 책임입니다 예, 소문이 씨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레디 갑자기요? 그렇죠 갑자기 어렵다 사진 약속도 없이 레디 액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화요일 밤의 방송장! 여름의 시작! 무료의 방송장! 시작! 빨리 나왜 시켰어요? 씨가 예. 그 태양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귀가 잘 안 들려요. 아니 원래 잘 안 들리거든요. 원래 예. 지금 태양을 표현한 건데 예. 정준이 씨가 하고 있으니까 약간 톱니바퀴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강신장의 개국공신. 네. 예. 정준이 씨가 아, 강신장을 방문해. 승리! 표정에 네. 강심장을 아. 지금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아. 나는 뭐 그런 엄청난 대국 공신의 그런 포스였습니다. 아. 아 근데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첫 회 강심장에 처음으로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네. 근데 매번 뵌 것 같아요. 네. 느낌은 거의 우리 고정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출연이시군요. 어떠셨어요? 강신장 그동안 잘 많이 모니터 하셨어요? 예. 네, 재밌게 봤고요. 또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예. 또 제 얘기를 하니까 더 재밌기 때문에 본인 예. 되게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강신장 나온다는 거를 이틀 전에 알았어요. 아무런 그냥 준비 없이 네. 그냥 이렇게 나와도 그냥 빵빵 터뜨릴 수 있다는 아니, 전화가 왔는데 예. 야, 너 왜 전화 안 받냐? 야, 너 왜 전화 안 받냐? 네. 나 무시하는 거니? 개인기. 예. 아,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샤워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예. 너 강심장에서 널 원하는 것 같으니까 태양이랑 같이 나가서 한번 재밌게 해봐.